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동맹 휴업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어제 광주교대에서는 동맹 휴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박정은 광주교대 총학생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광주교대 총학에서 찬반 투표를 물었는데요. 동맹 휴업 찬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네. 저희는 85%의 투표율이 나와서 과반이 넘어서 투표가 성립되었고요. 그리고 90%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저희는 동맹휴업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동맹휴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우선은 11월 25일 금요일에 동맹휴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단순히 수업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2시부터 학내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물패 길놀이를 시작으로 학우들의 자유발언 그리고 마지막 촛불 집회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거기다가 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우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헤집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서 정부로서 효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혼란한 시국을 틈타 작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로 전 국민적 반대를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달 28일 역사교과서를 기어이 통과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역사로 기록될 순간입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부끄럽고만 싶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역사 교과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친일 미화 그리고 독재 미화 그리고 또 저희 광주에서는 광주 5.18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역사교과서가 가장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11월 3일 시국선언을 끝으로 해서 지금 학내 동맹휴업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1월 26일에 있을 민중총궐기와 광주에 있을 금남로 지역투쟁에 학우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